페미컴. 자, 이걸로 한번 그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. 한번 테스트니까. 근데 왜 소리가 꼬이지? 도구 설정. 에뮬레이터. 프레임 60프레임으로. 확인. 좀 내리고 그래픽. 아, 이거 차라리 이거를 딱 빼고 추가. 자, 이거 이게 왜안 되지? 그냥 이거 삭제? 그래픽을요? 그냥 아예 좀 줄일게요. 달부님 어서 오세요. 이거를 그 오케이. 이 캡처 화면이 지금 생각보다 이게 안 맞네. 그래서 지금 잠깐만 좀그 크기를 좀 약간 바꾸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. 어떻게 돌아가나? 결국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나? 이렇게 늘리는 것밖에? 이걸 이 화면을 이렇게까지 크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. 한 이쯤으로? 네. 한아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? 그러면 잠깐만요. 이 자막을 PC향을 캡처를 좀요 아래로 내리면 되긴 해. 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른 거를 다 보이게 하면 오케이. 이러면 캠도 보이고 뭐 이런 것도 다 보이고 할수 있겠네요. 자, 오신 분들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이거 페미컴 그냥 테스트로 켜본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땡기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. 잠깐만. 근데 에뮬레이터 이거 왜 이래? 가성 모드 쓰지 말고. 프레임 자동 설정하지 말고. 이씨. 자동 설정해야 되니, 결국. 이거 왜 이러니? 왜 버벅거리니? 그래픽? 티비 모드 스캔, 난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.
에뮬레이터. 아, 가성비도 그냥 써야 되겠다. 그리고 무비. 화면 필터. 한번 테스트를. 이거죠. 아, 이거 버벅거리는데 좀? 좀 버벅거리긴 한데 한번 좀 씨. 좀 많이 버벅거리네요 이걸로 하기엔. 역시 나중에 그냥 내가 좀 게임 방송 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이제 파일을 좀 갖고 와서 그때 좀 뭐냐 따로 뭘딴거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버벅거리면 그럼 미안해. 참 이게 그 대정령님이 하면 굉장히 그 재밌어지는데. 하이 CPU 점유율 너무 높아? 그러면 이방 끝날 때까지만 할게요. 역시 블로깅용 노트북으로 게임을 방송한다는 건 좀,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. 그리고 패미컴이 이렇게 프레임이 많이 나가는 거였나? 참, 이 본격 우정 파괴하는 게임. 소리가 좀 많이 깨질 거예요. 그러면 하이 내리고 하이 참이 테스트로 켜봤지만 참 이게 좀, 이 설명 참 뭔가 거시기하죠? 역시 장비가 안 좋으니까 이걸로 뭔가 그, 역시 게임을 하기엔 뭔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네요. 빨리 내려가. 이렇게
이렇게 내리고, 자, 내리고,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, 그, 제가 생방송 말고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게임 한번 하기가 어려워. 내 PC가 이래요. 그리고 저는 또 쉽게 끝나지도 않아. 한 하필이면 또 제가 또 너무 잘하는 거를 골랐어. 너무 잘하는 거로 고른 바람에 쉽게 끝나지도 않아요. 너무 잘하는 거 고른 바람에 이게 송출 환경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. 그냥 빨리 끝내버릴까요? 그냥 끝내버릴까? 화면 캡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빨리 가. 역시 난 테트리스는 너무 잘해. 참. 여러분들 다 뭐 고전 게임 뭐 하나 정도는 뭐 그런 초고수인 거 있지 않나요? 이게 너무 버벅거려서 뭔가 더 진행하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. 여기까지 할 생각 없애고, 네, 여기까지만 할게요. 네. 참, 이게 참 그렇네요.